안녕하세요. 저는 김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연의 물질적 속성을 이용해서 생멸의 순환 혹은 시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공간 설치를 진행 중이고요. 공간의 형태나 혹은 빛의 느낌 혹은 관객의 동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제가 최근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환인데요. 이 작업의 주 요소는 젖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흙과 물이라는 그 소재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과 흙과의 어떤 물질적인 상호작용 통해서 이제 작업이 해체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젖은 흙은 물과 흙의 중간 정도 상태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보통 이제 물과 흙이 같이 한 몸에 있더라도 물이 증발하고 나면은 흙이 광물인 흙만 남아가지고 이제 이게 갈라지거나 혹은 가루가 되거나 고체가 되는데 이 젖은 흙이라는 거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 혹은 물과 땅의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의 발단은 제가 단둥이라는 지역을 이제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유연한 어떤 문화적 특성, 어떤 상황들을 이제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압록강 하구에 그 북한 신의주 지역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압록강 하구의 어떤 그 부드러운 땅, 그 유연한 지대에 풍경을 보고서 이 물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젖은 흙이라는 물질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시장에 갖고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보면 관객이 이렇게 체험 꼭 이제 만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시선이나 혹은 동선, 시각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냄새를 이용해서 어떤 후각적인 요소들 혹은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몸의 감각으로 작품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작품의 어떤 구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